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여러분, 디터 람스라는 분을 아시나요? 독일의 디자인 철학, 바우하우스 디자인, 뭐 이런 주제에 평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입니다. 디터 람스 씨는 1932년생으로 대표적인 경력은 1955년부터 97년까지 독일의 대표 가전회사 브라운에서 514개의 제품을 디자인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브라운 회사 제품의 디자인 철학을 사실상 만드신 분이고, 저희가 독일 제품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독일스러움이 있거든요. 디터 람스 씨가 유독 고집스럽게 주장하셨던 포인트가 바로 직관적인 디자인, 기능 중심적 디자인, 미니멀리즘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도 BMW 자동차, 우리가 아는 노모스, 융한스 같은 시계들이 비전문가인 일반인인 제가 봐도 뭔가 공통된 그 특유의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쉽게 독일제스러움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2019년도에 디터 람스 씨에 대한 다큐 영화도 나왔었는데, 보통 지루해서 이런 영화 절대 안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무지한 제가 기능중심적 미니멀리즘의 독일 디자인 철학에 대해서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되신다면 영화는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일반인에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내용도 많고 또 말이 너무 길어지면 저조차도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생략하고, 암튼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냐 모르시는 분들은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 애플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였던 조나슨 아이브 씨가 가장 존경하고 애플 제품을 디자인하면서 가장 큰 영감을 받은 유일한 한 명이 바로 이 디터 람스 씨라고 하네요. 1958년 출시한 브라운 포켓 라디오를 보고 아이팟을 디자인하고요. 1962년 출시한 브라운 컴퓨터를 보고 이 애플 데스크탑을, 1960년 출시한 브라운 LE1 스피커를 보고 역시 애플 제품을 디자인하고, 78년에 출시한 브라운 ET44 전자계산기 디자인은 나중에 아이폰 계산기 디자인에 영감을 줍니다. 70년에 출시한 적외선 방출기 디자인은 이 애플 PC 카메라 아이사이트 디자인과 상당히 흡사하죠. 암튼 애플의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준 분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분은 맞는 것 같네요. 이 디터 람스 씨의 철학이 반영된 브라운에서 만든 손목시계는 어떨까요? 솔직히 구입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경험해 보기로 하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독일 브라운 가전회사의 시계, 암튼 브라운 시계 리뷰는 도그워치가 최초입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제가 구입한 모델은 BN0024 화이트 모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135파운드 하니까 대략 배송비까지 하면 25만원 정도이네요. 저는 아마존에서 비슷한 가격에 구매를 했는데, 4월에 주문한 시계가 4개월이 넘어서 8월에 도착을 했고, 중간에 환불 요구도 하고, 암튼 골치가 좀 아팠는데, 아마존에서는 절대 사지 마십시오. 첫인상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직관적, 기능중심적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는 제가 대충 봐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스펙은 사이즈 좋은 거 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케이스 크기는 러그가 없는 원형의 38mm이며 두께는 8.3mm라서 아담한 크기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좋아하는 크기이지만 손목이 좀 두꺼우신 분이나 큼지막한 시계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딱 봐도 요즘 시계스럽지는 않습니다. 뭔가 좀 유니크합니다. 착용감은 상당히 가볍고 편합니다. 이 독일 시계가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모스와 우니온은 제가 한 번씩 차봤고 융한스는 갖고 있는데, 이 시계까지 포함을 시켜서 적어도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정말 이 미니멀한 독일 시계의 착용감 하나는 최고 수준입니다. 옆에서 봐도 그냥 손목에 딱 붙어있는 모습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가죽 스트랩 소재의 느낌도 상당히 부드럽고 도톰해서 좀 고급진 느낌이 있고,
이 버클에 브라운 레터링이 새겨있는 부분도 좋네요. 스트랩 안감도 뭐 정확한 소재는 잘 모르겠는데 이 얇은 좀 우레탄스러운 쿠셔닝 역할을 할 것만 같은 처리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신기해 보이네요. 다만 워낙 재질이 좀 부드러워서 내구성까지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케이스백은 양쪽 러그가 이렇게 케이스 안쪽으로 들어와 위치하고 있는 게 특징이며 살짝 올라와 있는 이 케이스백에는 모델 코드가 적혀 있네요. 센터가 딱 정렬이 잘된 부분은 보기 좋습니다. 전면 유리는 평평한 미네랄 글래스이며 별도의 무반사 처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 손으로 전해지는 전반적인 케이스 느낌은 마감 퀄리티는 좋아 보입니다. 뭐 전문 워치메이커는 아닐지라도 아무래도 뭐 독일의 유명한 가전회사 정도인데 뭐 이 정도 금속 제품을 다루는 건 뭐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라 예상을 해보네요. 역시 다이얼을 보면 직관적, 기능 중심, 미니멀리즘 모두 반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신성이 좋은 블랙 앤 화이트 톤으로만 인덱스 시분침 핸즈가 처리되어 있고 넘버링도 눈에 잘 보이는 크기라서 한눈에 쉽게 시간 인식이 가능해 보입니다. 6시 방향 스몰 세컨즈 핸즈만 노랑으로 처리한 부분이 나름 유일한 포인트 같습니다. 특징은 한 칸이 2초 단위이네요. 최근 리뷰한 쿼츠 시계들과는 좀 다르게 초침 정렬이 맞아 보여서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본의 아니게 장점이 되어버렸네요. 한 가지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역시 개념 있는 디자인답게 날짜 창이 없어서 상당히 밸런스가 좋고 깔끔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논데이트 다이얼의 바람직한 경우 같습니다. 용두 밑에는 조작을 위해 홈이 좀 있고요. 한 칸만 뽑으면 해킹이 되면서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뭐 추가적인 기능은 없습니다. 총평입니다. 솔직히 브라운 시계를 여러분께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스펙을 중요시하는 젊은 시계인들에게 어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쿼츠 시계 스펙 뭐 별거 없고요. 가격도 높은 편이라서 가성비는 당연히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부분은 워치 매뉴팩처도 아닌데 나름 헤리티지가 있습니다. 뭐 디자인 헤리티지라고 부르는 게 맞아 보이네요. 특유의 장점은 이게 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수입 인테리어 소품 매장이나 뭐 고급 디자인 숍 같은 곳에서 판매하는 뭐 그런 느낌의 시계 같다는 보입니다. 암튼 뭐 보편적인 시계인들의 취향으로는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 구매하지 마십시오. 분명 전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지만 자신이 좀 디자인 분야에 종사를 한다거나 혹은 종사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거나 아니면 영화 디터람스를 좀 감명 깊게 보신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제가 원래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좀 좋아해서요. 암튼 전 브라운 홈피에서 탁상시계 2개, 손목시계 1개를 추가로 주문했으니까 도착하는 대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